초록 사이는 황제 카드예요. 게다가 씀씀이도 그래서 결벽증도 재우는 당분간 아이까지 생긴다면 그런 일조 형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가 스타의 금봉쌤이에요. 오늘은 연예계 초초 리치스타 재산이 무려 2조설까지 돌고 있는 서장훈의 타로점을 들고 왔어요. 와 정말 후덜덜하지 않으세요? 이미 알려진 서장훈 빌딩 아시죠? 서초동, 흑석동, 홍대에 있는 빌딩에 나오는 임대료만 4천만 원이 넘는데요. 이런 서장훈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저절로 나오는데 왜 방송을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그 말도 맞는 말인데요. 요즘엔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정말 선녀분장까지 하고 나와서 예능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서장훈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을 재밌게 즐기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농구 스타였던 시절 서장훈은 정말 쌈딱 같은 모습만 보여줬는데 서장훈은 바로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서장훈은 착한 임대인으로 소문난 거 아시죠? 그만큼 인성도 그렇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모범적인 부자 스타로 거듭났는데 성공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질문은요. 첫 번째, 2조 스타로 알려진 서장훈은 재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인데요. 돈이 정말 많은 서장훈이지만 사실 결벽증도 엄청난데요. 풍요로운 삶도 삶이지만 이걸 감당 못한다는 분도 있고 또 아니야 돈이 최고야 그 정도야 다 맞춰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깔끔하게 벗은 서장훈이 재혼의 성공이 가능한지 한번 타로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카드 뽑기 전에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시죠?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자,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서장훈은 현재 자산을 10배로 늘릴 수 있을까요? 인데요. 이 질문을 한 이유는요. 서장훈 2조설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부동산 자산만 700억 정도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지금 예능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서장훈이 벌어들이는 돈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 누구보다 부동산과 금융에 탁월한 서장훈이 뭉칫돈을 가만히 둘까요? 공교롭게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IMF가 끝난 직후 2000년대 초에 서장훈이 경매로 28억에 낙찰받은 서초동 빌딩이 지급은 450억이란 말이죠. 당시의 분위기에 28억을 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컸던 투자였는데 지금 시장이 매수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장훈이 현재 순자산을 대략 1000억대로 가정했을 때 서장훈이 수년 내에 10배를 불리는데 성공하게 되면 정말 1조 형화가 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타로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2조 스타로 알려진 서장훈, 재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인데요. 첫 번째 카드는 황제 카드예요. 대표적으로 가부장적인 아버지 카드예요. 본인의 규칙과 틀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서장훈은 농구선수 시절부터 경기의 승리를 위해 자신만의 루틴이 있었고 그래서 결벽증도 생기지 않았나 하는데요. 두 번째 카드는 퀸 펜타클 카드예요. 원리 원칙이 중요하고 다소 민감한 사람인데요. 현재 굉장히 풍요롭고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어서 결혼에 대한 건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나. 아무래도 본인 나이도 많고 재혼해서 아이까지 생긴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카드는 저스티스, 정의 카드예요. 예민하고 날카롭죠. 실제는 그런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서장훈은 실없는 말이나 농담을 싫어하고요. 어떤 문제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어른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혼에 대한 생각은 다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일과 결혼 중에 조금 저울질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 때문에 재혼은 당분간 어렵겠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카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현재 자산을 10배로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카드 오픈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컵 9번 카드네요. 자수성가한 서장훈. 현재 방송 활동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되게 부유하고 그렇게 좀 편안한 상태라고 하네요. 두 번째 카드는요. 킹 펜타클 카드예요. 서장훈이 목표를 갖는다면 1조 형아가 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요. 서장훈은 목표가 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카드는 자 펜타클 8번 카드네요.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일하는 서장훈. 아, 1조 형아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 답은 3천억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고 나오네요. 서장훈 정도면 지금 벌어들이는 수입과 금융 지식으로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나와요. 이 세 장의 카드를 보면 서장훈은 집중력도 뛰어나고 패턴이 있는 사람이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네요. 게다가 씀씀이도 해프지 않아요. 서장훈이 마음만 먹으면 3천억에서 5천억 사이는 충분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 돈을 다 어디에 쓰실진 모르겠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서장훈 모친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건강 쾌차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시간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연애가스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